짜잔. 자, 여러분들 여기 있는 바로 이 미꾸라지를 고대어에게 한번 먹이로 줘볼 예정인데요. 누구한테 주냐면 바로 여기 있는 폴립테로스 친구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저기 안에 두 마리가 있고 여기 플라혼이 있는데, 사실 이 미꾸라지를 넣으면 왠지 플라혼이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근데 과연 누가 먹을지, 자 먹이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넌 안 돼. 추척해볼게요 여러분들. 우와, 야야야야, 안되겠다. 오, 반응을 안 보이네. 자, 우선 투척. 허, 오오오오오오. 연나 안되네. 우와, 와 플라온이 따라와요. 우와, 설마. 어? 못 먹었죠? 이야, 와, 지금 미꾸라지가 워낙 빠르니까 플라온이 잡아먹질 못하네요. 와, 육식을, 자연에서 육식을 하나봐요. 사실 이 친구들이 먹을 줄 알았는데 너무 빠른 먹이인 것 같고, 미안해 아빠가 너무 빠른 먹이를 줬네. 네, 고대어들이 육식을 하기 때문에 한번 줘봤습니다. 맨날 사료만 주다가 줘서 그런지 먹이 반응이 사실 없네요. 우선은 다른 친구 먹이기 위해서 다시. 자, 다른 친구 주기 위해서 다시 잡았어요. 그렇다면 피라나 친구는 먹이 먹는 게 좀 잔인할 것 같아서 제외하도록 하고요, 죽은 먹이를 줘야 되니까 제외하도록 하고, 살아있는 거는 이 친구들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야, 너는 못 먹어. 어? 뭐야, 공격당. 어? 뭐야? 야, 야, 니 먹으라고 준 거 아니야. 어? 어? 응? 추러스 먹는 거 같이 먹네? 응? 못 먹죠? 나왔죠? 야, 가. 너 먹지 말고 스파티드 가줘야 돼. 야, 가주지야. 에? 어? 먹네요. 아까 플라혼도 잡아먹지 못한 거를 우리 오스카 친구가 냅둑 먹는 모습입니다. 이 사육장도 한번 청소해줘야겠네요. 어허. 자, 오늘 대청소 해야겠군요. 지금 보니까 지금 등어리랑 이런 걸 오스카가 물면서 상처가 난 거 봐서는 제 생각엔 여기서 우리 미꾸라지가 먹이로, 영양분으로 된 것 같습니다. 자, 사실 가아가 먹어주길 원했지만 오스카가 냅죽 받아먹는 영상이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고대어들은 이처럼 육식성을 가진 물고기들이 많다라는 것을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우리 피라냐 친구에게도 먹이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피라냐 친구에게도 추후에 먹이를 한번 싹싹싹싹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고픈 상태여가지고 카메라 보고 돌진한 거 보셨죠? 살아있는 거 누우면 진짜 완전 열심히 먹을 건데, 그래도 꼬리랑 이런 게 다 재생이 돼서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 요시. 내 생각엔 쟤 욕심인데? 저 못 먹는데? 입에 물고 있는 거 봐라. 귀엽네.